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7번째 근세의 사회 부분에 대해서 나갈 차례이죠.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조선의 사회 계층이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사회 계층에 대해서 볼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제적으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양인과 천인이라는 계층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였어요. 당연히 양인이 권리와 의무가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의무라고 한다면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극부로는 과거에 응시하고 이것에 합격했을 당시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권리 그리고 권한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천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도 그러한 권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제적으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관습적으로는 이들 내부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회 계층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네 계층으로 나누어졌던 형태입니다. 여기서 양반, 중인, 상민이 모두 법제적으로 양인이라는 부분에 속하고 천민이 바로 천인이라는 부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사회 계층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세 번째 양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로는 양반 관료 체제가 정비되어 나가면서 문반 그리고 무반이라는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반은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관직이었고요. 무반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어떤 장군이랄지 군사랄지 하는 그런 관직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문반, 무반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했던 가족 그리고 가문 전체를 포함해서 모두 다 양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들 양반의 지위를 보면은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지주였습니다. 지주라는 말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관료 그리고 관료 예비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과거의 합격률이 높았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양반의 사회적 특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각종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킬 의무 또는 관청을 짓는데 이렇게 동원되었던 요역을 면제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벌이나 사회적으로 아주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양반의 자식 그리고 양인의 자식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양반의 자식은 훨씬 더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양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중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인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참고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기술직 중인만을 중인이라고 일컬었지만 오늘날에는 네 계층 중 하나의 계층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인 계층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집중 거주처가 서울의 중간 지역이므로 중인이라고 하였다는 지역 개념설, 그리고 사색 당파에 소속되지 않고 청명을 간직하였기에 중인이라 하였다는 정치 개념설이 있지만 양반도 상민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서 계급 입장에서 보는 계급 개념설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였네요. 즉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고 가운데에 낀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중인에 해당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중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좁게는 기술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관들만을 중인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말이겠죠. 기술관에는 지금의 의사인 의원, 그리고 지금의 어떤 통역관 또는 외교관인 역관, 그리고 지금의 법관인 율관, 그리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관 또는 산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화원,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전문직이라는 형태로 분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계급, 이런 직업들이 당시에는 양반이 아닌 중인에 속했다는 점이 지금과 다른 점이겠죠. 하지만 이 기술관 말고도 다른 여러 관직들이 기술 중인에 속하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서얼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서얼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상민이었던 이렇게 부부관에 나온 자손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얼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이렇게 부부 사이에 나온 자손을 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우리는 서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그 차별 대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홍길동전이 있을 것입니다. 홍길동전 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처지가 같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얼의 위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서얼은 양반에 비해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이들은 양반 계층에는 들지 못했고 중간 계층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서얼금고법이라고 합니다. 디귿을 보면 서얼금고법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의 자손 중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한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문과 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무과랄지 또는 기술관 시험에는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은 재상직의 관료로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겠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서얼에게는 차별을 가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상민이나 천민인 경우에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적인 질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중인에 속할 수 있는 사회 집단으로는 향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향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향리는 지방 관하에서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사람들이었죠. 지방에 파견되었던 수령을 도와서 자잘자잘한 업무들을 맡아서 처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향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과 중인까지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상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속해 있던 직업이라고 한다면 농민이 있을 것이고 수공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상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국역 부담의 의무가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네요. 여기다가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국역 부담의 의무라고 한다면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의무가 있으니 반대급부적으로 과거 응시라는 어떤 권리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갖고 이것을 경작하는 자영농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토지는 없고 땅을 많이 가진 지주의 토지를 경작해주는 소장농이라고 하는
위치가 또 있습니다. 농민이 있으면 또 수공업자가 있겠죠. 이들은 주로 관영 수공업에서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상인에 대해서 볼게요. 상인은 뭐 시전상인,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량역천이라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속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인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세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제 하는 일 역시 너무나 고달팠던, 삶이 아주 고달팠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에는 이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비가 있겠죠. 노비 외에도 어떤 도축업을 하는 백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무당, 창기, 광대 이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천민에 속했다고 합니다.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노비로는요, 국가에 속해 있어서 국가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공노비가 있고, 개인에게 속해 있었던 사노비가 있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9회 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벼슬기를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사대부의 자식으로서 다만 외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금고하여 비록 제조와 사용할 만한 기구가 있어도 끝내 머리를 숙이고 시골에서 그대로 죽어 향리나 수군만도 못하니 참으로 가련하다라고 했네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상민이나 노비였던 바로 서얼에 해당하는 네, 그런 글이었죠.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문과와 무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답인가요? 답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지만 무과랄지 기술관이랄지 이런 것에는 모두 다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성리학적 가족 윤리에 의해 차별받았다. 이것 맞습니다. 네.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차별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양반에 비해 차별을 받았죠. 세 번째,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천역에 종사하였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신량역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러므로 틀립니다. 리을, 18세기 후반에 청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건 바로 답이 됩니다. 18세기 후반 유명한 왕인 정조 시대에 이들은 이제 문과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아주 좋고 유망한 그런 관직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재가랄지 유득공이랄지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정조 시대에 태어난 서얼들이지만 청요직인 규장각에 소속이 되었었죠.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고급 16회 30번입니다. 밑줄근 우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는 본래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에 들어가고 혹은 역에 들어가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세습하니 사람들이 중총고족이라 일컫는다. 우리와 서울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나 되었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힌트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역이 해당하겠네요. 의라고 한다면 의원이 되겠고요. 역은 역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기술관이라고 하는 중인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무법이 적용된 신분을 찾아본다. 종무법은 노비한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들을 조사한다. 청금록은 양반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양반에 해당하므로 답이 아니겠죠. 3번, 형평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알아본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형평운동은 도축업을 했던 백정들이 벌였던 운동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4번,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한 신분을 찾아본다.
기술관들은 서열들이 벌였던 신분해방 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이들 역시 신분해방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 때 일입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한 계층을 살펴본다. 아까도 나왔듯이 바로 신량역천이라는 이제 계급에 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사회 계층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조선의 사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칠판을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루 통하였던 학문은 바로 무엇이었죠? 학문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중국 송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의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까지 이어졌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중국이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성리학이 아주 흐려지고 옅어졌던 것과 반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이 더욱더 강해지는 형태를 띱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이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더 고수하고자 했던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했네요.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바로 유교에서 이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유교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에 대한 학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발달된 학문입니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모든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회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달된 학문이 바로 예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기억의 목적 그리고 니은의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윤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리학적 질서 그리고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책들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몇 개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대의 가장 유명한 책이죠.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위에 짧게 한글로 조금씩 써있고 대부분이 다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세종대왕의 해안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뒤에는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있었던 책인데 이를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륜행실도라는 책도 있었고요. 경민편이라고 하는 윤리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알아줘야 할 책은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이겠죠. 이것을 통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벌 양반 중심의 신분제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차별을 전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과 쌍놈, 지금의 상민이죠. 근데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차별을 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문벌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더욱 강화됐고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더욱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유교 때문에 여자가 조금 더 피해를 본다라는 그 선입관은 이때 조선시대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극복이 되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보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 볼게요.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종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족보 같은 것이 있겠죠. 이것은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해 주었다. 왜냐하면
족보는 양반에 한해서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요,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했다. 족보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이제 따져 물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문벌 우월의식을 강화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윤리서들이 간행이 되었고, 또 자기 내부의 종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하는 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을 했다는 것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괄호입니다. 국조오례의, 그리고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책 역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는 국가의 여러 제도들을 성리학적 예학에 따라서 정비를 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제도를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재편을 한 책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아까 말했듯이 백성의 생활을 성리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윤리서라고 말씀드렸죠. 확실히 이때 조선이라는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큰 사상은 바로 성리학 만나봅니다.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무엇이었죠? 바로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이 세웠던 학교였죠. 이 서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적은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육 그리고 학문을 어떤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현이라고 한다면 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큰 공로를 세우셨던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당연히 정몽주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송시열 선생님, 이렇게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켜줬던 분들이 바로 선현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잘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서원은 향촌 자치 운영 기구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하는 기구의 역할도 하였고요. 향촌 방어를 위한 의병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원을 근거지로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바로 의병 활동을 벌이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건립 및 확산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서원이라고 한다면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백운동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요, 성리학을 중국에서 최초로 가지고 왔던 안향 선생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을 좀 알아두시고요. 서원은 다른 기능들도 했는데, 사창제, 그리고 향사례, 향음주례, 향약 등 향촌 질서 확립 과정,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을 했다고 해요. 먼저 사창제라고 한다면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쌀을 빌려주고 추수기에는 그것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 대한 구휼의 기능을 가진 제도였습니다. 또 향사례라는 것은 이렇게 향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자는 바로 활사자예요. 그리고 향음주례라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닌 양반, 향촌 양반이나 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먼저 술을 드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조금씩 술을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도, 즉 술자리 예절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술자리 역시 성리학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향약이라고 한다면 향촌의 약속 또는 향촌의 규약이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성리학적인 그런 약속이었겠죠. 네.
이렇게 서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뭐 문묘종사 이황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또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므로 한번 쫙 그냥 읽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 향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약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향촌규약, 향촌약속이라는 것인데 어떤 약속?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이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만든 지방의 행정의 자치적 말단 조직 및 규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덕목으로는 덕업상관,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향약은 양반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적 생활을 하도록 원했기 때문이었겠죠. 4번 구성을 보면은 일반 농민도 자동 포함되었다고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선의 사회의 모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풀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고급 7회 18번 문제입니다. 자음 자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어떤 책들이 있고요. 그에 대한 글이 있죠. 가입을 청하는 자는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반드시 단자에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라는 말에서 어떤 한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의 장은 약정이라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향약은 향촌의 어떤 규약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맞습니다. 기묘사화로 인해 일시 폐지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왜냐면 조광조가 이 향약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조광조를 이렇게 목을 베는 기묘사화 때 조광조의 목을 베는 것과 동시에 조광조가 시행하고자 하였던 향약 모두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폐지되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3번. 주민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맞습니다. 4번. 조직에 가입된 회원 명단은 그대로 청금록에 기재되었다. 청금록이라고 한다면 양반들을 적어 놓은 어떤 목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향약은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참여했다고 했기 때문이죠. 네. 5번. 율곡이인은 이것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용하여 실시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고급 14회 18번 문제가 되겠네요. 밑줄긋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림을 보니까 뭐 서재, 동재 이런 것도 있고 강당도 있고요. 또 사당 이런 것도 있죠. 서재, 동재라고 한다면 기숙사예요. 그리고 강당에서는 교육을 했고요. 사당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함께 가진 것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이 맞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산과 하천이 가까이 있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시설인 동재 및 서재를 갖추었다. 특히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했네요. 네, 서원임을 유추했으니까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상을 당했을 때 돕는 역할? 이것은 서원이 아닌 향도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향도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끼리 맺은 것으로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함께 돈을 내고 함께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조직이었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니은, 흥선대원군이 40여 개소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라고 했네요.
이것이 바로 답이 됩니다. 서원이 아주 많았고 또 서원은 각각마다 면세의 혜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총 49개소 정도만을 남기고 모두 다 철폐를 시켜버렸던 거죠. 이거 맞습니다. 디귿,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맞나요? 이것은 틀립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리을입니다. 유교윤리를 보급하고 향촌살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라고 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7번째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마지막인 챕터 8번째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모두 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 전기 문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민족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민생 안정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였다라고 하였네요. 세 번째를 보면 관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관학파라고 한다면 바로 훈구파를 의미합니다. 훈구파를 살인파에 비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훈구파는 나쁜 사람들이 아닌 조선 전기, 문물들을 정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마지막에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이제 문제였던 거지 조선 전기에 이들이 한 공로를 이렇게 비하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역사서와 지리서 편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입니다. 뭐 15세기 사서로서는 뭐 자주적인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사림들이 많이 등용되었던 16세기 사서로는 문화의식이 반영되었고 뭐 존화주의와 왕도주의를 반영하였다라고 했네요. 15세기에는 훈구파들에 의해서 정치가 장악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막 부국강병, 패도정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역시 자주적인 성격을 강조했죠. 하지만 16세기에는 살인파들이 등용되어서 부국강병보다는 왕도정치를 중시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책이죠. 시기를 보면은 태종부터 철종까지 총 25명의 임금에 대해서 역사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찬 시기로는 국왕이 죽고 다음 왕 때 전왕실록을 편찬을 했는데 춘추관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초들을 모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의로는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는 전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에 있어서 총 두 가지의 역사서를 편찬을 해냅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고려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려사절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름 정도만 귀에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종 때 아주 유명한 책이었죠. 바로 동국통감이라는 책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역사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리서라고 한다면 지도 그리고 지리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한반도의 모양대로 이렇게 꼬불꼬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지도겠죠. 그렇다면 지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리지라고 한다면 어떤 한 지역의 뭐 정보 그리고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지리지를 쓰는 사람이 인천 지방에 갔어요. 그래서 인천의 지도 모양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유행하는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써놓고요.
또 인천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떤 학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쓰고요. 라고 하면서 이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지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아주 유명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칠게요.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이방원,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면 중국은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요. 한반도 역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아주 작죠?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게 바로 조선 한반도 영토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종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주적인 기상이 아주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려져 있다는 점이겠죠. 이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대륙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이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당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고 여기다가 별표를 칠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동국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국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던 세조라는 왕 시기에 만들어졌던 지도인데요. 최초의 실측지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커요. 최초의 실측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처럼 한반도는 크게 그려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네. 최초의 실측 지도가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을 텐데 측정 도구였던 뭐 규형이랄지 임지의랄지 라는 기구들이 이때 당시에 발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리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뭐 신천 팔도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지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지리지로는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지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고급 8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지도는 아까 보았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이네요. 보기 기억입니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로 일본에 남아있다. 이거 맞습니다. 동양 최고의 지도이지만 일본이 가져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니은 15세기 초에 태종 때 이회, 이무, 김사형 등이 왕명으로 제작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지도의 서남쪽에는 아프리카를 동쪽의 한반도 밑에는 일본을 그렸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아메리카는 그려지지 않았다는 게 키입니다. 리을, 중국에 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만든 세계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게 맞을까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리을은 조선 후기 지도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되겠네요. 이제는 조선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또 어떤 화풍이 유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그림은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15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먼저는 화원이라는 어떤 국가에 속해져 있었던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문인화라고 하여서 양반 사대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주체가 두 명이 있고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15세기부터 볼게요. 15세기 먼저 화원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유명하고 시험에 자주자주 출제되는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좀 얽힌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어떤 복숭아 꽃이 펴 있는 그런 나라,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난 것을 당시 화원이었던 안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숭아 꽃 나라가 있더라. 이 나라를 네가 그림으로 좀 그려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화원이었던 안견이 그린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진이 있죠. 여러 첩첩산중이 겹쳐져 있는 길쭉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훔쳐간 이후로 일본의 텐리대학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전시를 하기 위해 잠시만 빌려줘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도 쉽사리 요구를 받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태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문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희안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린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전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선비 한 명이 이렇게 바위에 엎드리고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림입니다.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런 그림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5세기에는 아주 좀 그림 자체가 고상한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6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원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상좌, 이흥요, 이정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상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위 틈에서 뿌리를 뻗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서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표현하자고 한 것으로서 바로 송화보월도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송화보월도를 보니까 역시 이렇게 바위산으로 이어진 곳에 소나무가 뿌리를 밟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확실히 어떤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송화보월도 역시 화원에 의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뭐 문인화를 보면은 7개의 사대부 화가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문인화 말고도 양반 사대부 가의 아내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5만원권의 주인공인 누구시죠? 바로 신사임당께서 사셨던 시기도 바로 여기 16세기입니다. 율곡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율곡이보다 조금 빠르겠죠? 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유명한 그림으로는 초충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초자는 풀초자고요. 충자는 벌레충자입니다. 풀밭 아래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벌레들을 그린 그림인데 그 벌레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생생했는지 날아가는 새가 왔다가 머리를 맞고 죽는 일화가 바로 이 조충도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사임당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8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화풍이었던 바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이 어떤 최절정기를 이룬 그런 화풍이 바로 이 진경산수화입니다. 유명한 화가로는요, 정선이랄지 김홍도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산수화가 발달했다. 진경산수화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뭐 성리학의 조선화 현상이 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정선 그리고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정선은 바로 진경산수화의 개척자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으로는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인왕제색도에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경산수화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김홍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김홍도라는 사람은 진경산수화로도 유명하고 또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리을 풍속화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전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18세기는 진경산수화의 시대였구나, 유명한 사람으로는 정선과 김홍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들을 더욱 발전시킨 19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기억은 넘고요. 니은의 문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화로 유명했던 사람은 바로 김정희라는 양반 사대부죠. 이 김정희라는 분은 학문에도 아주아주 아주 뛰어났고 글자를 잘 쓰기로도 아주 유명했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가 재주가 뛰어났던 어떤 팔방 미인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그림으로는 난초 그리고 세한도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밑에 보면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 역시 별표를 치고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림이 몇 개 안 나오고 그것들이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그림들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고급 15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기사에 소개된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다시 만나보는 조선회화의 걸작. 조선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그림은 1999년 국내에 전시된 지 13년 만에 다시 고국장을 밟았다. 일본 택리대학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 그림의 전시를 위해 외교통상부까지 나섰다고 한다. 택리대학? 바로 몽유도원도에 관련된 글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림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전시를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몽유도원도와 관련된 그림을 골라볼게요. 몽유도원도는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가로로 길쭉한 그림입니다. 2번 문제 고급 8회 24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무엇인가요? 가는 바로 강희안이 그렸던 고수관수도네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강희안의 작품으로 사색에 잠긴 선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네요. 이게 맞네요.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풀과 나비, 벌들을 그린 신사임당의 초충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2번 보면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여성의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다. 이것도 맞겠네요. 3번을 보면은 풍속화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18세기의 김홍도 선생님이시죠. 보겠습니다. 다 김홍도의 작품으로 당시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것도 답이 되겠네요. 라를 보면은 이거 아까 방금 보았던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가 되겠네요. 4번을 보면은 김정희의 작품으로 진경산수화의 화풍을 계승하였다. 아닙니다. 진경산수화는 18세기에 유행했던
형태이고, 19세기에 김정희 선생님은 때는 진경산수학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진경산수화의 화풍을 계승한 것은 정선과 김홍독 선생님이었죠. 5번. 그래서 가나다라의 순서대로 그려졌다. 이것도 맞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역법과 의학입니다. 당시에는 천문학이 아주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첨단을 달렸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학 기구로는요, 천체를 관측했던 혼이와 간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별표 칠게요. 그리고 시간을 측정하는 자격루, 앙부일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도 별표 칠게요. 자격루라고 한다면 바로 물시계겠네요. 앙부일구라고 한다면요, 바로 해시계겠네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계는 바로 배꼽시계죠. 확실히 배꼽시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간 측정 기구도 있었고, 세계 최초로 강우를 측량하는 기구였던 측우기라는 기구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졌던 기구들이죠. 이 중에서도 이 강수량을 측정했던 이 자격루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네요. 바로 천민 출신의 과학자였던 장영실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죠. 하지만 장영실이 죽은 이후로는 이 자격루라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손볼 수도 없고, 이거를 고칠 수도 없고, 뭐 실행할 수도 없고 해서 이 기구는 더 이상 쓰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두 번째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네요. 여기도 역시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라고 합니다. 이 천문도가 얼마나 자세하냐면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별자리와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그러면 참고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평양성에 천문도 석각본이 있었다. 석각본이란 돌에 새겨진 그런 본입니다. 그것이 전란으로 강물 속에 가라앉아버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인본마저 매우 희귀해져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천문도에 인본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인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본 따서 이렇게 종이로 찍어낸 작품이죠. 태조는 그것을 매우 귀중히 여겨서 돌에 새겨두고 서운관에 명하였다. 서운관에서는 그 연대가 오래되어 이미 성도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그 오차를 고쳐서 새 천문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네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돌에 이렇게 별자리들을 새겨놓은 것, 바로 조선 태조의 작품입니다. 네, 역법이라고 한다면 이 역법은 바로 달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활약하셨던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달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수를 정한 달력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뭐 명나라 것을, 그러니까 중국 것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달력을 측정하는 기술을 배워와서 세종대왕 때는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엄청난 우리나라의 문화재이자 자본, 어떤 아주 귀중한 보물이에요. 네, 이번에는 활자 임쇄술과 제주술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쇄술로는 태종 이방원이 주자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조했다고 하였죠.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은 이 개미자를 조금 더 아름다운 형태로 바꾸어서 바로 갑인자라고 하는 글자체를 만들어냈다고 하였습니다. 제지술도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3번을 보면 병서를 편찬하고요. 무기도 제조를 했습니다. 병서로 유명한 것은 역시나 세종대왕 때 총통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약 무기가 조선에는 매우 발달했는데 최혜산이라는 분이 아주 큰 활약을 해주십니다. 발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약이랄지 화포랄지 화찰할지 하는 화포 기술들이 매우 발달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임진왜란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아주 통쾌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조선 거북선이 아닌 조선의 조그만한 이렇게 배, 그 배가 뭐죠? 비거도선인가요? 그 배에다가 조선은 화포를 싣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포들을 싣고 일본 배들을 향해서 그 화포를 막 쏘아대죠. 그래서 그 화포를 막고 일본 배 두세 척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화포를 쏘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이들은 단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총을 가지고 빵야 빵야 하기 바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정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아주 컸어요. 일본은 가까이에서만 조총으로 사람을 쏠 수 있었죠. 하지만 조선은 먼 거리에서도 화포를 통해서 뻥, 뻥 날려서 일본 배를 이길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병선제도로 넘어갈게요. 이때는 태종 때 만들어졌던 거북선 그리고 비거도선이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고급 6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구들이 처음 제작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한자로 측우기라고 써 있어요. 이건 바로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루네요. 네. 이렇게 측우기 자격루가 만들어졌던 왕은 바로 세종대왕 때입니다. 1번 갑인자를 주조하여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게 바로 답이겠네요. 갑인자 아름다운 글자. 2번 향약 구급방을 편찬. 향약 구급방은 고려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3번 서양 문물 수용으로 실생활에 서양 문물 수용 조선 후기 때 그립니다. 4번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 이거는 바로 영조 때 쓰여진 책입니다. 5번 도덕 윤리를 기준으로 형식 논리를 중시한 예학이 발달하였다. 한마디로 성리학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조선 중기 사림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의 문화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